네, 안녕하세요. 안스팜의 안혜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청년 창업농 서면 평가 준비 과정에서 지금 그 계획서 작성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청년 창업농 계획서는 다른 사업 계획서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청년 창업농 지원제도 지원하기 위해서 이걸 행정사나 아니면 이 사업계획서 대행을 해주는 데다가 약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대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따라오시면서 한번 이 청년 창업농 아마 조만간 뜰 거예요. 한번 작성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봐야지 나중에 보조사업이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도 본인이 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의 어떤 사업성을 평가를 받고 하는 이런 페이퍼를 대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직접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습관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본인이 작성해서 이 사업에 선정이 되면 굉장한 큰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뒤로 본인들에 대한 역량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너무 이렇게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본인들이 게임에 경험치 쌓이듯이 여러분들의 역량은 계속적으로 경험이 쌓일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끔 본인의 역량이 이만큼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진대회나 공모전 이런 것들 많이 도전해보라 하죠. 왜냐면 그 대회들은 결국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 청년창업농 서면 평가 준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2021년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가져왔어요. 보면 자, 첫 번째 계획서 작성하는 란은 일단 5개년 영농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명의의 기반이 없는 경우는 비워놓으면 돼요. 내가 지금 땅이 없다. 없는 대로 그냥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청년창업농이 돼서 1년차 때 딸기를 할 거야. 뭐 선양, 그리고 뭐 매양, 뭐 아리양 이런 식으로 나는 갈 거야.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그 플랜을 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농업 경영 구성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년차 때는 몇명 정도, 2년차 때, 2년차 때, 3년차 때, 내가 실제 농업 경영의 구성원을 몇 명을 가져갈지 이런 계획들을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정 이후에 내가 매입할 그 토지에 대한 그 규모도 계획이다 보니까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다음 장뭐 복잡해 보이는데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 구간은 다 비워두시면 돼요. 자, 가축. 만약에 내가 원예 쪽을 다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농지 및 축사 소재지. 실제 내가 일단 매입한 땅이 없기 때문에 매입할 예상지에 대한 리까지 정도 써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 재배시설 및 가축시설. 뭔가 노지 농사가 아니라면 이런 시설에 대한 규모 이런 것도 써주면 좋겠죠. 그리고 농기계, 내가 사용할 농기계를 계획서다 보니까 계획에 맞춰 쓰시면 됩니다. 이 자금 조달계. 자, 여러분들. 사업을 하는데 내 자본금이 제로야. 그러면 이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누군가 평가를 할때 정말 100% 융자만 의존해서 사업을 한다?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느 정도 자본금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영농에 뛰어든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계획서다 보니까 본인들이 정말 100% 융자에 의존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자부담, 그리고 정책 융자 자금 등을 잘 배분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인적 사항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학교, 그다음 교육 이력, 뭐 농업법인 재직 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런 이력들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 내가 농업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 관련된 거다 기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시간 설마 농업계 아니신데 교육 수료 안 하신 분 없겠죠? 지금 청년창업농 요번 달에 공지 뜰 거예요. 청년창업농 뜨시기 전에 혹시라도 내가 영농교육 포털에 100시간에 대한 교육 시간이 없다. 바로 이거 이제 자격 충족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1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하시고, 뭐 농업계는 당연히 10점 가져갑니다. 결국 이런 평가 지표가 이 사업지침 뒤에 있어요. 그거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 농업교육 포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이 농업 관련 자격증이 있으시면 바로 5점 바로 때려요. 예, 5점 바로 가져가시니까 5점에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은 5점 적용돼가지고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 이외의 자격증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수량이 3개 이상이었을 때는 5점이고요. 그게 없었을 때는 이제 점수를 받지 못하겠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자,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 자격증, 농업 관련된 자격증, 바로 유기농업 기능사 하나 있으면 바로 5점.
받아갑니다. 자, 유기농 업 기능사도 지금 이게 재작년까지는 합격률이 2차까지 뭐 90%대였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졌죠. 코로나로 인해 어떤 이 필답형으로 바뀌면서 이 실습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좀 어려워졌고. 자, 그다음 이제 경영 관리 보겠습니다. 독립 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독립 경영 예정자. 이 얘기가 뭐냐? 현재 농사 안 하고 도시민이에요. 현재 경영재능도 안 하고 농사 요번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판매 마케팅 계획. 이것도 간단합니다. 내 사업의 어떤 수익 모델 있죠?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대한 포션을 나눠서 총100%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공판장에 30% 나가고, 온라인에 30% 나가고, 뭐 직거래 30% 나가고, 농협출하 10% 나가서 총100%할 거다. 이렇게 플랜을 짜시면 됩니다. 홍보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는 정량적인 수치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좀 강조하고 어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 및 계획은 PT로 작성을 해가지고 첨부를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번에 10번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뭐냐면 바로 장애 및 위험 요인 관리 계획에 대한 항목이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예전 SWOT 분석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내부 장애 요인, 내가 갖고 있는,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장애, 위험 요인들을 써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냐? 현재 창업농 준비 사항, 뭐 예를 들면 영농기술 성숙도, 원가 구조, 뭐 직원 역량, 이런 것들을 써주는 거예요.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외부 위험 요인. 외부 위험 요인은 나로 인해서가 아니고 외부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하려는 이 농업에 위협이 되었어. 그런 대응 방안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 가격, 자연재해, 경쟁 농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시를 보면은 내부 장애 요인에는 뭐 딸기 육묘 기술력 부족 이런 게 있겠죠. 대응 방안으로 뭐 WPL 교육을 통해서 뭐 선도농가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기술 습득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위험 요인. 풍년으로 인한 어떤 농산물 가격 폭락. 이런 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 요인을 만들 수가 없는 거. 외부 위험 요인 이런 게 왔을 때는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본인들이 플랜을 짜서 써주면 돼요. 뭐 6차 산업 농업을 통해서 고부 가치를 올릴 거다. 이런 식으로. 다음은 교육 훈련 계획이에요. 요거는 11번 항목인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내가 실제 영농을 하려는 그 작목에 따른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농업, 영농 활동에 따른 필요한 교육들을 이런 농업 교육 포털이나 스마트팜 교육 센터나 아니면 귀농기촌 종합센터 뭐 이런 데서 좀 찾아보고 내가 계획서를 좀 수립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영농 동기 및 경영 계획 3페이지 쓰는 거. 요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영농 동기 바로 들어갈게요. 3페이지 이내이기 때문에 딱 3페이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 이상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영농 동기는 영농 동기 일단 키워드들부터 뽑아보세요. 나에 대한 영농 동기가 뭔지. 뭐 정직한 업, 국가의 지원, 농업 전망, 스마트팜 활용. 뭐 이러한 키워드들을 저는 뽑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이 동기를 좀 써주면 좋아요. 잘 보세요. 영농 동기라는 이 항목에 기관에서 가이드를 줬어. 영농 동기 목표 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라. 그러면 영농 동기 목표 의식, 지역 공동체에 관련된 내용을 써주면 좋아요. 가이드를 활용하는 게 정말 계획서 쓰기 편합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 페이지를 써야 돼요. 봐보세요. 여기 또 가이드를 줬죠. 독립경영 예정자의 경우, 기술 습득 경영 능력 제고, 영농기반 마련에 대한 활동, 이거 준비 활동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죠. 이렇게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기술 습득 및 경영 능력 제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너무 막 장문의 서술형으로 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구조식으로 개조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평가하시는 분들도 보기 편하고, 내가 실제로 이 기술 습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이드 볼게요.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독립 경영 준비. 어떤 식으로 쓰면 될까요? 영농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 경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러한 어떤 자금 준비도 하고, 시설 자금에 대한 어떤 분석도 하고, 결국은 소요 예산에 따른 자금 조달 계획,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써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 경영 계획, 5개년 계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 계획, 이렇게 가이드도 다 해줬어요. 생산 기술, 영농 기반 구축 방안, 경영 역량 제고, 이런 걸 해줬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한장 이내로
우리 5개년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 영상 멈춰가지고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딱 이렇게 3장 쓰고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마지막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별도 사업 계획서 수립을 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 추가로 제출, 평가 시 우대. 그러니까 PPT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3장, 그리고 앞에서 작성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PT로 가독성 좋게 만든 것들, 뭐몇 페이지가 됐든 상관이 없어. 자, 뒤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분들께서 이 PT만 보더라도 이 사업 계획서의 어떤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한장 만들어서 제출하시면은 좀더 평가받는데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면 평가의 가점 항목들을 좀 면밀하게 좀 보세요. 가점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가점 항목들도 하나씩 다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은 제가 서면 평가 끝나고 나서 또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가 후견업 경영인, 또 농지은행 관련된 이런 정책들 또 바로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컨설팅을 하고 제가 이제 컨셉 설계를 해가지고 시공한 농장들이 이제 전국에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농장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다양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부분, 또이 관련 컨설팅 부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응대를 해드리고, 뭐 시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업체들에 대한 뭐 비교 연적을 통해서 합리적인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지자체별 아니면 그 전국 동일한 어떤 농림부 사업, 기술센터 지도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문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귀농트랙터는 끝났어요. 내년 초에 귀농트랙터 뜨면은 또 무료 컨설팅이 있고, 또 제가 정말 얼마 되진 않지만 유료 컨설팅, 뭐 그렇게 유료 컨설팅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저한테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해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로나인데 제가 1,400평에서 8팀씩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성공적인 또 주말 체험 마무리했습니다. 이상 영상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포천타이 힐링팜, 아스팜,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힐링팜, 패밀리팜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아스팜TV의 안혜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